네, 현 정권은 캐비닛 정권입니다. 캐비닛, 캐고 비는 비방하고 닛하다고 할 줄 아는 것은 캐비닛 자료 꺼내가지고 캐비닛이 캐고 비방하고 닛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캐비닛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또 꺼내들 줄 알았습니다. 반년도 안 돼서 실정이 차고 넘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마치 전과의 보도처럼 캐비닛을 또 열어 꺼냈습니다. 전 정권이 흘리고 한 문서라며 흔들고 화수문 없이 끊음이 없이 꺼내고 흔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내쫓기 위해서 뒤를 캐내고 재직 중인 학교에까지 가서 비방을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원조 적폐에서는 나몰라라는 이탄만 하고 있습니다. 닭 잡겠다고 총칼 마구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진 간사님 그리고 최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박홍근 의원님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문제인데요. 이 교통방송 엄연히 교통과 기상을 전문 편성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 프로그램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원인 서울시장 산하가 그리고 서울시장이 사실상 온업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뉴스는 더욱더 부당합니다.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조금 전에 시정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정조치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히 저 연말 11월에 지상파 제어가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일정이. 거기 지금 심사위원장이 지금 누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라는 분을 말씀 주시겠어요? 이거는. 예. 지금 위원장 누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아, 결정됐습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후부위원장. 지금 부위원장이 된 거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철수 위원. 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 추천으로 위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허욱 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를 해서 자녀 임기를 후임을 선임을 할 때 그 후임은 누가 선출합니까? 누가 추천을 합니까? 국민, 민주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상위원회 회의할 때 그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종전에는 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야가 내 질문만 얘기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가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허욱 부위원장이 추천을 한 때는 민주당이 맞죠? 예. 민주당 추천 인사가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지금 그 방통위원이 되고 또 부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후임을 만일에 중도를 사퇴해서 후임을 선출하고 그 후임이 자녀 임기를 맞는다면은 그 후임은 누가 추천하는 게 맞느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죠? 예. 당연히. 자, 표출수 의원. 예. 후임은 누가 추천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죠? 예. 지금 KBS 이사 한 명 지금 노조에서 협박해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문진 이사 한 명 또 사퇴했습니다. 그 후임을 선출하는 것은 그 전임이 추천했던 그곳에서 하는 게 맞죠. 그거는 구의원권이 추천했고 구의원권이 추천하는 몫이 맞습니다. 혹시 그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서 뭔가 꼼수를 피를 나는데 그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꼼수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입니까? 혹시 PPT 준비됐습니까, 이거?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2008년 7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면 톱기사로 노정권 언론인 분류 관리했다. 그리고 8면 종합 해설기사로 언론 사찰 논란 피하러 써버들고 갔나. 언론 지식이 성향 분석 이게 뭐냐. 노무현 정권의 언론인 블랙리스트입니다. 2008년 내로남불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논란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언론 장악
문건에 있는 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라의 내용에는 성향 분석 대상자 총 609명 중 언론인이 38명 있습니다. 학계 19명, 중앙일간지 유력 언론인 19명 포함되어 있고 첫 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 유출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만든 언론인 성향 분석 문건을 현 정부가 입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언론 이 확인됐다라는 표현은 알려졌다, 뭐 전해졌다 하고 다릅니다. 이 해당 언론사에서 정확히 어떤 증거를 가지고 문건을 정확히 보고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기사가 이 보도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확인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쓸 때 하는 겁니다. 자,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라는 분이 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언론 장애에 대해서도 청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 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게 있다면 원론적으로 학자적 양심으로 답변만 주시죠. 그게 언론 장악을 위한 명단이라고 장악을 위한 명단인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고 언론이 분류 관리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산 대상이 아닙니까?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학자적 양심을 속이고 계시군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이거 당연히 지금 현재 전 정권의 이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블랙리스트 이렇게 처벌하는 그것과 똑같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 작업이 내로남불 청산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되는 청산이 될 것입니다. 자, 위원장이란 분한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언론 노조 MBC 본부 측 인사들 만난 적 있습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이호성 씨라고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호성 교수님이라고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시죠. 예, 이호성 교수님. 예. 이제 그 8월 4일 날 언론 노조 MBC 본부 측 만난 적이 있습니까? 8월 4일 날요? 네. MBC 본부 측 인사들을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희가 언론 노조 전체를 MBC 본부 측이 아닙니다. 언론 노조 전체 대표들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MBC 본부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는 예, 그렇죠. 거기서 안에서 힘있게 싸워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거의 답변이면 위증죄 고발입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로 11명이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됐다가 법적 처벌받기도 하고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 질문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